아, 베트남 여기 보면은 짝퉁거리 이따기 하고 여기 왔거든요. 여기 짝퉁거리 짝퉁의 전국 베트남. 와, 나 오토바이 징해본다야. 오토바이 징해부러. 여기가 백화점인 것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랑 틀려갖고 담배 그냥 아무 데도 그냥 뽀라 제끼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건넙시다. 아마 저 막 무조건 갖다 들이대불구만 오토바이. 여기는 사람도 먼저도 아니고 차도 먼저도 아니고 그냥 먼저 갖다 들이대야 돼. 와, 나 입구에서부터 짝퉁 아주 판친다야. 짝퉁이 판쳐. 아, 오, 개 진짜 같이 만들었다. 어저께 티를 여기서 살 건데 그랬네. 여기 안에가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면은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대놓고 그냥 막 파는 건데. 예. 네. 여기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냥 막 해도 안 걸린가 봐요. 내가 원래 시계 욕심이 겁나 많이 했었는데. 아이폰 에어컨이 짝퉁. 안녕하세요. 이거 휴대폰 그거 아닌가 이거? 아, 나 이거는 좀 하고 싶어. 이거 이거 휴대폰 뒤에다 붙이는 거. 오, 케이스 이쁘다. 이유. 아, 근데 짝퉁이어도 아 진짜 이쁘게 나왔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깨끗하게 나왔네. 디테일하게 나왔네. 어. 오, 나 저 옷 있는데. 짝퉁이야 이거? 짝퉁이야 진짜야 이거. 와. 아, 뭐야?
어떤 새끼가 껌물에 껌 뱉었네. 오, 허리에도 아예 개작통. 어, 가방 이쁘다. 이런 거. 어, 진짜 같아. 그냥 편하게 외기는 좋겠네. 근데 저런 거 메고 다니면은 창피하지 않나? 좀 짝퉁이 이거 걸리면 진짜 창피하잖아. 오, 이것도 다, 아,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응? 이게 허허, 상토까지 다 있어. 어. 외국 사람들 진짜 많네. 어? 뭐야? 아, 나 누가 진짜 껌뱉었고 신발 계속 신경 쓰이네. 어? 신발에 붙었어 지금 옆에. 아, 진짜. 한국에서도 나 진짜 껌 씹다가 그 이렇게 길거리에다 버린 사람 진짜. 아, 진짜 나 그거 갖다가 다시 집어 넣어보고 싶어. 뭐야, 이게 다야? 그 베트남 여자들은 보면 쌍꺼풀이 엄청 진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자면 뭐라 할까? 그 저 야매 가고 야매 가서 그 쌍수 한 사람처럼. 좀 그래 눈이. 자 ơi. Tiếc rồi, cổng lê lợi. Cái bữa này cái hồi bữa thằng đó nó cũng đi cổng về trước chị gọi nó qua cổng. 그 길이 저 길 같고 여 길이 저 길 같고. 계속 날씨가 덥잖아.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은 크리스마스 뭐지 노래 나온다. 트리 장식해 놓고 베트남 그래도 뭐냐 그 12월 달에 그거 즐기니 즐긴가 비어. 분위기가 꼭 우리나라 뭐 좀 그 동대문? 동대문 같은 그런 분위기 나네. 동대문 같은 그런 분위기 나. 냥 qua em gọi là không được. Gọi là thay báo. Người ta nói là không được còn hỏi nữa. Mà nó gọi cái số gì qua cho tượng, chắc tượng chụp cái hình của cái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즐겨찾기 하고. 아, 즐겨찾기라네. 네, 아프리카 방송하니까 즐겨찾기라는 거 봐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따, 베트남 겁나게 덥소. 원매 짜분다야.